네, 안녕하세요.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. 그동안 제가 고기 못 잡아서 구독자님들 실망 많이 하셨죠? 네, 저도 낚시 못하는 척 연기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능이 아니고 다큐로 찍을 건데요. 제 낚시 인생 80년의 노하우를 살려서 진정한 낚시가 무엇인지 낚시의 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? 자, 여기 보시면 딱 봐도 기성채비가 아니고 자작채비임을 눈치채셨겠죠? 네, 바늘은 세이코 9호 바늘을 달 거고, 그리고 추는 무쇠추 28호입니다. 네, 철인 28호 만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. 네, 오늘 단어 구사가 전문가스러워서 깜짝 놀라셨죠?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하나에 1200원 정도 들거든요. 꽤 비쌉니다. 그러니까 밑걸림 심한 데선 절대 쓰지 마시고, 이거 터져서 날려 먹으면 기분이 아주 가평잣대거든요. 여기 구수로가 폭이 넓지 않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이곳이 수심이 엄청나게 깊거든요. 그리고 중간중간 저렇게 배가 다니니까 멀리 던지지 마시고요. 여기 전부 불가사리 밭인데요, 불가사리. 여기도 한 마리, 여기도 한 마리, 여기도 한 마리. 여기 불가사리 밭이에요, 불가사리 밭.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될것 같습니다. 입질이 너무 없어서 지금 청어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입질이 너무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불가사리. 땡. 네, 청어동 방파제도 입질이 너무 없어서 지금 청어동 신수로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입질이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포인트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. 네, 청어동 신수로에서 입질이 너무 없어서 청어동 해변 근처로 포인트를 또 옮겨봤습니다. 입질이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과감하게 옮겨주셔야지 됩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 그지같이 안 나오네요. 아쉽지만 낚시의 진수는 다음에 보여드려야지 될것 같습니다. 낚시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나올 때도 있고, 안 나올 땐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고. 네, 아무튼 재미없으셨어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!